지금부터 닭을 통째로 잡아내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다리는 날개를 잘라내고 모든 이 닭은 가슴살을 이용해서 분리하면 되는데, 그럼 이렇게 잡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닭을 통째로 넓게 요리를 할 때가 있거든요. 그런 것이 이제 예를 들자면 치킨 갈라틴이라고, 그렇다면 넓고 크게 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때 이렇게 잡는 거예요. 여기 물렁뼈가인데 이렇게 잡으면 되고, 자 이렇게 해놓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가슴 살을 먼저 이렇게 돌려놓겠습니다. 여기도 보면 가슴 쇄골뼈가 있는데 거기를 이용해서 해주고 한번 해준 다음에.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. 뼈가.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몸통만 나오고, 그러면 이건 이렇게 넓게 나오지. 자, 그럼 요거를 이제 뼈를 또 싹 발라내야지. 살 옆에 날개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도 다음에 이제 날개를 맞춰. 이렇게 이제 넓게 펴졌는데 이것을 이제 얇고 넓게 이렇게 펼쳐주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넓게 펴서 요리를 이제 넓게 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.